하신 일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어느덧 올포원이 200회가 자, 시청자 여러분과 또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200회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다시 한번 수고했습니다를. 어떻게 제 네. 생일인지 아시고 준비하셔서 아시죠? 네. 오늘 세 분의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녹화를 같이 하셨던 와. 김병삼 목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또 반갑네요. 이렇게 목사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게 참 슬프네요. 축하 소감이.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구나. 근데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잘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좀 남다른 게 있는데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섭외하면서 이 프로그램 한다고 할 때 아, 이랬거든요, 이거. 근데 갈수록 아, 이게 교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갈수록 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200회를 축복하면서 그 다음을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 목사님. 네, 김 목사님 제일 끝머리 말씀 받아가지고 우선은 200회를 이어서 300회까지 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200회 더블도 가고 시대에 맞는 건강한 변신을 통해 한국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축하합니다. 네. 네. 2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100회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200회라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시청률이 높고 또 관심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분장실에서 이렇게 보면 막 연습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뭐라고 적어왔냐면요. 500회를 기대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경매하는 거 같아요. 200, 400, 500. 네. 자, 이 특별한 날을 맞아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요. 올포원 200회를 오는 동안에 가장 뜨거웠던, 관심이 많았던 주제. 결혼과 부부 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들을 들여다보는 솔루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초대 손님도 모셨는데 뭔가 이 케이크 하나만으로 스튜디오가 환해진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쪽이 뭔가 환한 느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네. 김정화 씨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시청자 입장으로 보다가
보면서 저도 저 자리에 가서 저도 은혜 받고 싶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유은성의 아내 연기자 김정아입니다. 진짜 신앙인 배우와 또 사역자 부부로 예쁘게 살아가고 계신 이 두 분인데요. 오늘 실제 결혼 생활도 뒷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나눠보겠고요. 오늘 기혼자는 물론이고 예비 신랑 신부들도 꼭 들어야 되는 결혼과 그 생활 설교가 정말 궁금합니다. 김병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All for One 200회를 맞이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핫했던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본문으로 택한 부분이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인데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저도 결혼을 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안 맞으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연애는 둘이 만나서 서로 좋은 걸 하는 거지만 결혼은 함께 힘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으면 되지만 결혼은 어려움들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5년 동안 참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 지나가고 근데 뭐 그렇게 큰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힘들었을까? 그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 결혼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신약에 넘어가서 보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신랑과 신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둘이 연애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냈어? 그러면 약간 머뭇하다가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솔직하게 뭐 싸운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더 물어봐요. 혹시 둘이 연애하는 중에 막 싸우고 기분이 상해 있는데도 지금 남편이 존경스러웠어? 또 남자한테는 싸우고 막 감정이 상해 있는데도 사랑스러웠어? 그럼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네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결혼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싸우면서 존경스럽거나 사랑스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문제지만 결혼 생활은 의지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감정으로 올 수 있지만 이 감정을 붙들어주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랑하면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랬으면 될 텐데 꼭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너희의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이제부터 의지로 붙들어매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사랑과 존경을 내가 진짜 하려고 해 믿음으로 또 순종하려고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배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과 존경은 굉장히 독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독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한 가지 이야기로 제가 지금 마치려고 해요. 배려라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생각나는 게 제가 신랑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처음
처음은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주례를 하고 저는 좀 일찍 주례를 시작했어요. 처음 주례를 한 건 20대 후반이었고 30대 초중반부터 이제 결혼 주례를 했으니까 외모가 되잖아요.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 우리 청년 커플이 대구에서 결혼식을 할 때 내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러 갔어요. 이제 결혼 주례를 하려고 서면 늘 이렇게 신랑이 나와서 내 오른쪽에 서고 신부가 이렇게 왼쪽에 서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결혼 주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결혼 주례하기 전에 바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바꾸라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옆에 그 이제 도우미들이 있잖아. 도우미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대구에서 일해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결혼식 때 딱 주례가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구가 다 그런 건지 그 결혼식장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결혼 주례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왜 나는 바꾸라고 했을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에 맞아.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맞아. 나의 익숙함 때문에 맞아. 불편하게 느끼는 걸 자꾸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원리, 너희들이 돕는 배필이 되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배려하라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해주는 아, 정말 좋은 크리스찬 매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좋은 예의와 배려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못다한 성경 이야기는 두 분에게 넘기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가정인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복된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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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많이 보는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는 존재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필요해서 결혼한다 이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담 쪽에서 본다면 하와라는 히브리어 이름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없으면 아담의 생명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으실 때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힘드실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애를 쓰시고 뭐 걱정도 하셨다 분노하셨다 이런 거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다 아시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복이 안 좋고 존재적으로 이 복이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시도했는데 실패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근데 성경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고 아담이 이름도 짓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외로움이 가실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어쨌든 맥락상으로 보면 실패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이하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맥락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다 하시니라. 그러니 19절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데 히브리어로는 접속사가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19절 내용은 18절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고 돕는 배필 지어야 되겠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 시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러니까 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팀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무지무지하게 애쓰셨다. 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24절 거기 보면 이제 둘이 이제 하나가 된다. 부모를 떠나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뒤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과 부부 생활에서 완성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이다. 이것도 이제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거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섭리다. 이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 결혼과 부부 생활은 언제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때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장 맨 마지막 절하고 3장 1절은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장 마지막 절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가 돼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바로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둘이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유혹자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맥락에서 보면 결혼과 부부 생활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축복인데 거기는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과 부부 생활에서 창조의 본디 축복을 누리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는 배우자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존재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니까. 두 번째, 우리 부부의 결혼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애를 쓰셨다.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 세 번째, 우리 부부의 결혼과 삶의 여정은 창조의 축복이다. 이거는 구원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까 김병삼 목사님께서 배려 말씀해 주셨는데 의지적인 결단으로 지키고 가꿔야 그래야 결혼과 부부 생활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정글은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정글은 괜히 사람이 손대면 도망가질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서 놔두면 됩니다. 불 나면 불 나는 대로 또는 뭐 홍수가 나면 홍수 나는 대로. 근데 정원은 다릅니다.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지요. 결혼과 부부 생활은 정글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부부 생활이 창조의 복 넉넉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부부 생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더 노골적이에요.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미련한 여자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 맞는데 오늘은 조금 아내를 제가 대신 여성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공격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두 분 보니까 막 눈도 마주치시고 아까 찬양하는데 다른 때랑 다르게 어깨도 좀 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눈치셨어요? 네, 우리 김정아 자매의 그 눈동자를 봤을 때 막 너무 막 그 열망하는 눈동자를 보는 걸 봐서 이 설교는 두 분에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제 돕는 배필인데 그러면 제 질문이 정말로 돕고 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남자는 이기적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고 타락한 남자가 그러니까 그 아다 원래 에덴에서 타락한 남자는 이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 짓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거기 그 여자 거기 정관사가 붙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여자 그 다음에 당신이 나랑 함께 있으라고 준 그 여자 그 여자가 그랬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네. 남 핑계 대고 자기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제 타락한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욕구는 또 대단합니다. 존경받아야 돼. 그런 욕구가 강해요. 존중받아야 돼요. 또 자존감을 이렇게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 욕구가 대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은근한 자존심 게임, 경쟁심 이런 것도 셉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뭐 하다가도 배고프면 다 가버려요. 중간에. 남자들은 그 게임이 끝나서 누가 이겨서 밥을 사냐가 결정될 때까지 절대 안 끝냅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돕는 배필은 문제가 뭐냐면 이브의 역할이 그런 이기적인 남자의 자존감, 존중감을 세워줘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흠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브도 만만치 않습니다. 타락한 이브는 어떠냐면 헤게모니를 쥐었었잖아요. 원래 도와야 되는데 자기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매기죠. 그죠? 이거 좋대.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같이 된대. 한번 당신 먹어봐. 도왔어요. 근데 지금 잘못 돕고 있죠. 근데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알아갖고 와갖고 그 페이크 뉴스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같이 된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들이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잘못된 정보 속에는 이제 사탄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욕구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위험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반대로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이브의 포텐셜이에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만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거를 굵은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잔소리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굵은 소리,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잔소리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잔소리의 효과가 어떠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 할 때마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1, 2년 살고 나면 남편이 쩔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3이 되잖아요. 그 잔소리에 쩔어갖고 애들이 다 짠지가 돼 있어. 남편도 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 이부가 해놓고 어때요? 그 짠 맛없는 그 절여진 게 또 맛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굵은 소금을 갖다가 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돕는 배필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그러지 말고 좀 잘해봐. 남들은 다 그 비교하는 아침남이 굉장히 밉다는 겁니다. 아내 친구 남편. 그 아내 친구 남편은 왜 그렇게 완벽해요? 돈도 잘 벌어. 요새 못 산다는 아파트도 사. 그 결혼 기념일도 챙겨줘. 그 아친남. 자녀들은 엄친아예요. 그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완벽해?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뭐냐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나의 아내 한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가 없구나. 아내는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반대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 해결할 수는 없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돕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 순간과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결혼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 순간을 피하라는 거예요. 부정적 말과 행동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웠어요. 상처 받았어요. 말로. 그런데 테라피 한 치료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결혼 신혼 때 사진을 본다. 해결이 될까요?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보면서 더 얄미워요. 내가 그때 속았지. 콩깍지가 하지.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었지가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정성 편향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막 너 왜 그러냐 너는 그래갖고 뭐가 될래 하잖아요. 헤드폰 딱 껴버리죠. 그거는 그러면 또 시작이 돼요. 이 버르장머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엄마한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헤드폰 끼워버리는 거예요. 알면서 엄마 나 버르장머리 없어. 근데 더 이상 못 듣겠어. 왜? 나 그거 소화가 안 돼. 내가 너무 비참해. 남편은 얘기하다 나가요. 그럼 아내는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저길 나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근데 남편도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비참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가요. 그럼 아내는 그것이 난 잘 되라고 했는데 왜 우리 집안은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줄까?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강아지도 그런데요. 강아지도 이뻐해줘도 막 이뻐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는. 그래서 강아지도 고개를 돌린대요. 여러분 가서 자기 강아지 한번 보세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강아지는 으르렁거립니다. 그만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은 귀는 천년 간대요. 안 없어져요. 근데 말한 입은 3일 간대요. 말한 사람은 몰라요. 내 말이 어떤 상처를 주는지.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오래 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런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안 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기억보다는 부정적이고 상처받는 기억이 없는 것이 훨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거기다 더 행복한 기억을 쌓으면 좋겠죠. 이제 돕는 배필의 시작.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욕구로 인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또 해야 되는 말을 반대로 하고 부정적으로 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긍정적으로 정말 격려하는 말로 변화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아내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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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나고 또 저도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나니까 나오신 두 분께 이 질문부터 좀 뭐 무슨 직선적으로 네. 둘이 사니까 네.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하신가요? 먼저 이야기하시죠.
듣고 싶네요, 저도. 네. 그리고 제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네. 둘이 살 때가 행복하죠. 그래도 야, 너 이렇게 웃으면 내가 이상하잖아. 영혼이 없었죠, 지금. 아니, 약간. 너무, 네. 너무 행복하죠. 네. 아, 저는 진짜 행복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꿈꿔왔던 사람이니까. 이게. 맞아. 네. 우리 녹화하면서도 얼마나 맞아.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꿀이 떨어졌는지 아, 저희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말을 네. 잘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진짜 솔직한, 왜냐면 기독교 방송이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하게. 네. 거짓말하면 혼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네. 하나님께 맞아. 혼나는 거.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연기 활동을 해왔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외로움도 컸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은 막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고 또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부비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언제 싸웠다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단은 아니고요. 네. 네. 워낙 뭐 또 두 분의 사는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씩 맞아요. 그 네. 들어왔던 터라서 네. 익히 그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반가우셨죠, 그래도?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살면 정말 좋지만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그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실 그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실 때가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네. 또 그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맞다고 네. 괜찮아. 친구 이야기. 네. 친구 이야기. 아, 오금 씨. 이 사람이 결혼 전에 이런 줄 알았다면 내가 절대 결혼 안 했지. 그리고 좀 약간 딴 남자랑 딴 여자랑 사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돕는 베풀을 주신 건지 돕는 베풀이 맞는 건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욱할 때 이거 당장이라도 모르고 싶지만 하나님의 큰 뜻임을 믿고 이걸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언약은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노 터닝 백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결혼을 제로선상에 쓴 거라고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고르는 데 너무 시간을 보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단 결혼은 그 선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이 어떤 그 돼지 사명제처럼 어떤 집을 짓느냐는 두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뽑아도 노력 안 하면 형편없는 집이 될 것이고 뭐 돈도 없고 그런 남자지만 정말 멋진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뭘 네. 청년들한테 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정년기가 되면 다 똑같은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은 배필이 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 근데 우리는 늘 좋은 배필을 찾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배필인가? 이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별로 싸워보질 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싸워도 상당히 품위 있게 싸워요. 이리 와봐. 앉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싸우는 방식. 근데 이것도 글쎄 한 정말 5, 6년에 한 번. 그래도 싸울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25살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절대로 우리 어떤 싸우는 일이 있어도 서로 상처 주는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는 참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많이 남지 않은. 그래서
별로 이제 문제 없이 산 가정이다. 그런데 살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왜 이렇게 늘 애들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참지를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요즘 내가 설거지도 자주 해요. 네. 자주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꼭 이것도 좀 닦으라고 이렇게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근데 이제 나도 이제 표시는 안 내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게 됐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는 차를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요.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꼭 차를 왜 이렇게 되냐고. 뒤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근데 탁 제 머리를 때리는 게 나 스스로 너 참 이상하다. 어쨌든 뺄 건데 아내가 이렇게 내라 그러면 그거 좀 되지. 그걸 뭐 그렇게 해. 그때 내가 굉장히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이 사람 다른 사람 만났더라면 이거는 평생 가도 우리에게 바뀌어질 수 없는 왜 우리는 모두에게 남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성격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보편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우리 옛날 어른들에게 역지사지 해보고 이렇게 이제 배려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훨씬 더 그 간격들을 좀 좁혀나갈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 사람 그 사람도 나한테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그 김병선 목사님 설거지 뭐 이제 자주 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그 설거지 자주는 아니고 자주 정정 정정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설거지 할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제가 일부러 더 티를 내면서 철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그릇에 뭐 반찬을 담았다든지 그거는 보통 닦는 것보다 더 아주 철저하게 닦아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바닥바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 종류들 그런 거 이렇게 닦고 할 때에 그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름기가 거의 뭐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닦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아, 이 남자가 설거지하면 철저히 한다. 또 제가 실제로 설거지를 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해서 물 끓이는 뜨거운 물 끓이는 거. 근데 저는 그 물을 좀 넉넉하게 끓여요. 그래서 뭐 커피를 타든지 아니면 또 뭐 차도 탈 수 있고. 근데 집사람은 그걸 넉넉하게 끓이는 거를 질색해요. 그거 왜, 왜요? 여기 전기세도 아깝고. 굳이 많이 끓일 때 넉넉하게 하면 집사람 왜 그렇게 많이 자꾸 하느냐고 따라버려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볼 때는 제가 아주 조금 해요. 근데 어쨌든 맞춰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냥 아내가 하는 쪽으로 맞추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식을,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사는 거는 이거는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뭐 우리가 뭐 필요하고 좋으니까 결혼했지 뭐. 또 그렇게 되면 아예 뭐 좋은 거 다 싫어지고 그러면 아예 뭐 헤어질 수도 있지. 어쨌든 더 쉽게 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어떠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거는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같이 살게 돼 있고 어쨌든 지금 만난 내 아내, 내 남편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를 무지무지하게 쓰셔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윤희 목사님께서 돕는 배필 거기에 대해서
참 하여튼 쉽고도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돕는 배필은 여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고, 또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요 돕는 배필이 창세기 2장 18절에 쓰인 것 말고 구약의 다른 곳에 쓰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그 도움을 얘기할 때 요 히브리어 표현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생각이 확 달라져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보조적인 존재지, 근데 성경에서 돕는 배필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 이거는 존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는 그런 거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자꾸 배려하고, 아주 실무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됩니다. 근데 운명적으로 남자가 지는 게 그건 거의 운명적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초지일관 여성 편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일 교수님은 아까 여성 입장에서 오히려 설교하실 때 남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병삼 목사님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대놓고 여성 편 들고, 김병삼 목사님은 아주 그 나이스하게 지금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잘 앉으신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사명이 고난과 함께 온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을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많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사실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좀 본격적인 솔루션을 받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김윤혜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는데, 아친남, 아내 친구 남편, 이 아친남만 들먹일 게 아니라 내 남편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가정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지점을,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가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해결책이 나와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닐까. 근데 오늘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본다면요. 이게 오늘은 좀 제가 남자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여성 편을 많이 드는데 남자들도 되게 힘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의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확하게 얘기 잘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 맞습니다. 바로 목포가 못 봐요. 당신 왜 이렇게 집안일을 조금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눈알이 막 돌아가요. 내가 안 도와줬나? 아니, 도와준 것 같은데. 내가 뭐 해야 되지? 뭐를 얘기할라 이러는 거지 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얗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말을 알아듣고 남편이 알았어 하고 착착착착 해주기를 원하는데 불가능해요.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job description, 뭐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당신이 토요일날 2시에서 4시는 아이를 꼭 봐줘. 금요일날 저녁 1시간은 꼭 아이랑 놀아줘.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용품은 당신이 해.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할게. 라고 딱 해주고, 처음에는 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그러다가 뭐 협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한 다음에 잘하면 칭찬해줘요. 요새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게 남편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내가 의무를 다했어. 그러면 만족해. 그러면 나는 좋은 남편이야. 그리고 아내도 만족하는 것 같아.
잘 되면 약간의 의무를 조금씩 늘려주면 돼요. 조금씩. 남자편. 지금 아니 여기 양육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하기 나름이라 그렇지만 네. 남편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도와주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를 합니다. 사실. 목사님 근데 이게 아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네, 아그 남편이 감당해. 얼마나 힘든지 모르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칭찬해줘야 하는 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나는 점점 그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남자랑 여자랑 차이인가 봐. 남자가 듣기에는 점점 일이 늘어나겠는데 안 들려요 이걸. 그러니까 이 정도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네. 통역이 필요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거네. 야, 너 왜 그래, 너. 나도 저 말이지. 그래, 나는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우리는. 야, 얼굴 빨개졌어, 나 지금. 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이 원하는 거를 넣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금요일날 10시에서 11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얘기해. 그냥 차 마시면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당신은 나랑 시간을 하나도 안 보내. 그럼 남편들이 정말 당황합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꽃 사갖고 들어와요. 더 화가 나. 내가 꽃 사달라고 그 말 한 거야? 그렇게 하면 꽃도 안 되고 케이크를 원하나? 엉뚱한 방향으로 상상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한 시간은 내 시간이야. 그 하기가 쑥스럽죠. 그러나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감동을 좀 줘야 돼요, 여자들도. 제가 여기 이제 살림 얘기를 오늘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의외로 막 하셔서 저도 살림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남편 그 와이셔츠를 다려요. 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절대 이거는 손도 대지 말라고. 왜냐면 항상 거기 놔둬요. 그래서 이제 쌓아놔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다려요. 근데 좀 미안해해요. 그래도 절대 이거는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어떨 때 쌓이는 걸 보면 내가 피곤한 걸 알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좀 다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건 내가 다려야 깨끗하게 쫙 다려진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는지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제 퇴근하고 와보니까 두 개가 몰래 다리시가 몰래 그걸 다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고도의 수법이라는 거죠. 감동을 주고 이제 내 청소는 내가 절대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싸우면 그 쪽지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특별히. 어디다 써놔도 좋아요. 싸우면 반드시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게요?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얘기하는 순간 그거를 딱 펼쳐보면 너도 똑같아. 그거를 보면 나도 똑같은데 내가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절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건 뭘 방지하기 위한 거냐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하기 위한 거예요. 구체적인 더 많지만 네, 그 정말 정도? 구체적인 솔루션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실질적인 팁들을 배워가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부 생활은 두 사람만이 아는 것 같고 맞아요. 살아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김정화 씨가 오늘 고개를 끌어가면서 얘기를 듣고 계신데 네. 생각했던 상상의 결혼 생활과 살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건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오늘 조금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볼게요. 네. 사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막 그런 걸 꿈꿔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실 행복한 부분들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 지금도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를 잘 다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욕심만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 내가 어느 정도 배필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깎여져가는 그 시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사실 신혼 초에는 저희가 뭐 많이 싸우진 않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다툼이 많았었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도와주는 남편의 입장에서도 예민해지니까 좀 다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 나는 이제 김정화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또의 이름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 내가 깎여져 가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놔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그래도 유연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 힘들었다. 네. 솔직한 고백이시고요. 그건 사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이잖아요. 네.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서툴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자, 오늘 200회 특집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2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집 재정 운용의 솔루션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오늘 받은 운이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쳐볼 텐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부생활의 함정은 한마디로 뭐뭐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먼저. 아, 네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부생활의 함정은 나에게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놓치고 있는 함정은 무관심이다. 함정이 없는데. 아, 저도 고민 똑같이 함정은 뭘까? 남겨놓을까요? 그때 밥 먹은 것 아닐까요? 모르는 게 함정인데. 아, 모르는 거. 그러면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갈까요? 아,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없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자, 우리 정아 씨도. 아, 어렵네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부생활의 함정은 한마디로 나의 욕심이다. 나의 욕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 함정은 부부 생활의 함정은 나에게 한마디로 빠져보고 싶다. 그렇지. 아직 부부 생활에 빠지고 싶으신. 함정에 좀 함께 한번 결혼을 하고 싶다 그 얘기지. 넘어져 보고 싶다. 네. 부부 생활의 함정은 한마디로 기대하는 것이다. 자, 오늘 끝인사는 아름다운 두 부부께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투정 부리기보다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하나 되는 시간 올보와